글자가 글자요. 이게 한문인데 한문을 도서로 써서. 예. 사람들이 읽으면 안 읽기가 못하는 것이 왜 아는 척 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치 않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것이고. 어디 가서 글을 써놓은 걸 읽어가지고 어저께도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어. 예. 막 써놓고 나올 때 거기 있는 글을 보고 막 읽으면 얘기 뭔지 이런 식으로 했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 그건 내가 혼자 딱 보고 말아야지. 그걸 그 밖에 읽어서 그게 나오면 뭐이죠. 저 중은 저 깎고 저것도 몰라. 이런 아닌 사람이 있는데. 예, 예. 남이 있을 때 내 입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예. 무슨 얘기해 가? 예, 그죠. 그럼 그 비슷한 자를 기억했다가 집에 와 찾아 못 온가? 예.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모른다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다가 틀리면 모르는, 진짜 모르는 일이니까. 예.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본인은 뭐 위알 위자에 바르정자를 읽어가지고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 그 핸드폰에 있는 것은 그게 맞아. 핸드폰에 있는 게. 위장이 맞습니까? 맞아. 그래, 핸드폰에 있는 거 말고 아니 작품에 있는 걸 말하는 거. 아, 작품에 있는 말고 핸드폰에 있는 거. 핸드폰에 있는 거는 그거는 맞아. 그래, 어디 올렸더니 다른 분은 해인으로 읽던데, 바다해. 인자가 있지 않죠. 위정이 맞나요? 하여튼 좌우로 위정이 일자를 확실히 하는데 정자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인터스타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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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따고 내가 읽으면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일터스님이 선수 창작하신 그 시험이지. 창작하는 건 그렇게 힘들은 거 창작을 안 해. 그런 이터스님 같은 그런 분이 창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의사선생님이 사실은 성태선생님과 또 뭐 비교하면 안 좋지만 하신 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평가받는다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아, 그분은 의사선생님을 더 치시더라고요, 성태선생님. 선생님, 저 앞에 저 핸드폰을 앞에 놔뒀습니다. 공부 과정 이런 거 안 잊어먹으려고, 기록하려고. 공부 과정을 기록하려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예,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서 못 살아. 그러니 말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냥 내 말하는 걸 계속 했다가. 예. 내 돈 맞고 안 맞고 해가지고 내 돈 다 내요. 예수님 그때 얘기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아예 치워버려. 아, 그럼. 어제. 예. 어제 그 자네가, 자네가 그 유씨라는 양반, 본사라는 양반 그 전에 데려오고 잘 안다고 나한테 얘기했고. 예, 예.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도 나한테 많이 했어. 예, 예. 근데 원래 자기도 내가 하는 행동 그런 거는 참 내 편해. 그러면 난 내가 그럼 피해버려. 아,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사람한테 자네가 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뭐 저를 했을 끼고. 예, 예. 물어봤을 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지적 해놓고 한단 말이야. 아, 어제 그 얘기도 그분이 계속 마음속에 미안해 해서 저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분 해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예. 쉽게 싸가지가 없는 거. 예. 무슨 얘기야? 예. 법이 그런 걸 떠나서 예. 상대하고 친해서 밥을 먹고 친하게 형님 동생하고 그런 동경을 하던 사람하고 예. 내 종 만났을 때 지내간 얘기를 들이대는 거는 예. 세상에 못 쓸 얘기야. 예. 그렇다고 얘기 어디 있어? 예. 상대가 얼마나 미안해. 그것도 남이 있는 데서 예. 단 둘이 있는 데서 나 그거 섭했습니다. 이건데, 어? 그 사람은 단둘이 있는 데서. 섭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고. 예, 예, 그거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스님하고 그 동산 스님에게 크게 걸려던 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거는, 마음 그거는 한두 개가, 예. 전에 그렇게 길게 한두 개가 아니냐.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디 그, 영주로 온 사람도 예. 내가 딱 보고 아 이분이나 이분이나 같은 과구나 이렇게 말했지. 예. 응? 예. 무슨 얘기가? 예. 그래 내 말 말하기 싫지 모른다는 게 그렇지. 오시면 이제 무조건 오시. 어디 말아 왜 얘기하냐면 어제 밥 먹고 나올 때 그걸 기다보고 하루 그것도 또
서울은 서울 가도 거기다 보고 얘기하고 나는 어떻게 모릅니다 하는 얘기하는 거잖아. 예. 얘기를 막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한두 개인 줄 아나? 네. 그러려고 나는 남이 같으면 해놓은 거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쓰는 글씨들은 관자도 쓰고, 고소도 쓰고 막 했기 때문에, 네. 진짜 한 개 아는 거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글들이야. 예. 네. 뭔 얘기인지 알아? 네. 무슨 얘기냐면, 오페레. 네. 하늘 천자면 하늘 천자를 네 가지를 써봤잖아. 예. 네. 많게 많은 글자는 다섯 가지. 한자를 가지고 다섯 가지 동물을 써놨다고. 그럼 그걸 다 얻어요. 어? 아주 각자 평생 그래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야. 아, 그럼 이게 정자를 헷갈리면 오페라 찾아보면 되겠네. 아, 찾아보면 나오지. 다섯 가지 동물을. 찾아보면 되고 나오지. 그런데 물어볼 것도 없지. 그 물어보면 바보지. 물어보면 바보라. 그건 노력 안 하고 알려. 선생님, 이거 제가 알았으니까 공약 끝나고 한번 제가 할게요. 갖다 놓으라고. 네. 제가 이름은 방봉입니다. 8월 15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영어로 나를 말하는 님.
끝냈다니까 나스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걸 하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배출시키면 되는데 그 고추도 뽑은 상태였다. 그렇지. 따뜻한 면이 판매했다고. 아니 오늘 장에 가는 고추는 이거 한 다섯 개 정도 엄청 크던데 외래 중에 고추가 한 20cm가 있는데 발사지가 이제 공화 원래 고추가 들어가면 그때 제가 기회한 시절이 고추가 달려있는 게 아닌가 엄청 많이 공수라고 공화지가 공화하는 지금 농사 추가 많은데 농도 이렇게 바꿔 있는 거 느끼십니까? 효과가 되는 거 같아요. 네. 이 사장님 그때 저희 학교에 그리고 저 동화에 산을 하나 살았습니다. 동화가 6천만 원 주고 네. 그냥 우리도 모르게 산을 하나 받았어요. 그 하나 500만 원 받고 외상품이 소개받고 있는데 회사도 안쪽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은 로트로 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않고, 네? 그렇게도 않고, 공부를 잘해서, 거기 되는데. 그걸 찾아가서 한다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공부하는 모습을 별로 못 보면 그래서, 찍어서. 그러니까 그 찾아가서 한다는 건 사실 이유가 많네요. 근데 하시는 게 다르다고 그랬어. 공부하는 건 못 보면. 저를 닮아서 그랬는데.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가 심층이 공부가 되었고. 칠천이도 열등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엄마도 칠천이도 열등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보다 못생기고 고맙고 나왔는데 자기는 대학교 나오고 열등감이
아이까지 벗어버린 거야. 이건 아이까지야. 내장판하고 지방판이 딱 끊기실 때 있었는데 지방판은 대학교를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2층을 쓰고 회사하고 뭐 굉장히 왜 들어와? 아버님은 어제 복제준 거, 예. 어제 복제준 거 한 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든 뭐이든. 복제가 아침에 새벽,